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구 18.5mm를 비롯해 영천 10.5, 영주 31, 봉화 26.5mm 등입니다. 오늘 밤까지 약한 비가 내리다가 내일 낮부터 모레 오전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4도, 안동 8.8도 등으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졌고,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이 오는 2021년까지 대구에서 상주시 사벌면으로 이전하는데요. 지난해 이전지 확정 이후부터 벌써 몇 달째 보상가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식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 이전 예정지인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와 화달리 일원. 예정 부지 33만 평 대부분이 논인 이곳에 때 아닌 나무 심기가 한창입니다. 영농 목적의 사과와 배 같은 유실수가 아닌 소나무와 참나무 등 조경수 위주고 수령 6, 7년은 되는 성목이 많습니다. 수용 토지에 나무가 심겨져 있을 경우 토지 보상 외에 나무를 옮겨 심는 비용과 영농 손실 보상금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내년 초 토지 보상 시점을 앞두고 타 지역의 조경 전문 업체까지 동원한 식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업에는 다 청주서 갔어요. 심어달라는 논의 한몇 개예요, 지금? 모르죠, 이제. 자꾸 나오니까. 남자도 그렇고 보면 무조건 시험을 막 나무감 보상 보고 그러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업자를 전문 업자가 들어가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완전히 원 자체가 보상을 노리고 하는. 반년 전부터 시작된 식재는 점점 커져 2만 평이 넘는 논이 소나무 밭으로 변했지만 상주시는 단속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주시는 지난 2월 이 지역을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었지만 식재 자체는 개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최종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이를 막을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그 나무 식재는 개발 허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논에 나무를 심지 말라. 전에다가 뭐 유실수만 심어야지 이런 조경수를 심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한 식재였다는 입장. 기본 계획상 이미 산정된 토지 보상가는 평당 10만 원 선으로 턱없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주민 생존권 보장에 대해서 아주 많은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결국은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당하진 않고 편법이라는 건 인정은 하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향후 보상가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논밭을 갈아엎는 무차별적인 식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경주 서학마을이 깔끔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들도 문화재가 효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태종 무열 왕릉과 인접한 경주 서학마을. 60여 가구가 사는 이 마을이 속도감 있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회색 슬레이트 지붕이 인근 골기와와 조화되도록 검은 양철 지붕으로 교체되고 높고 오래된 담장도 낮은 기와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중충한 회색 벽돌 골목은 흰색 페인트로 환해졌습니다. 민관이 8년째 마을 인근 유적을 가꾼 데 이어 지난해부터 기업이 마을 정비에 힘을 보태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지난해부터 기업 후원을 받다 보니까 국가 예산보다 훨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마을을 가꾸는 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변도 꾸준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잔디가 듬성하고 일부 훼손된 마을 옆 고분에도 새로 잔디가 심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기가 탈바꿈했습니다. 주변에는 진달래와 작약 그리고 구절초가 심어져 봄부터 가을까지 꽃향기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꽃밭이 속속 조성되면서 지난해 가을에는 처음으로 마을 뒷공터에서 음악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왕릉에 둘러싸여 낙후된 서학마을이 변신을 거듭하자 주민들도 문화재가 애물단지가 아닌 효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중충하던 마을이 가꾸어서 밝게 되니까 문화재에 대한 피해의식보다는 어쩌면 더 잘 살 수 있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한 규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은 서학마을이 편안한 삶의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4분쯤 대구시 북구 침산동 백사벌내 거리 도로에서 택시가 전신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A씨가 다쳤고 20여 미터 간격으로 서 있던 전신줄 4개가 부러지거나 넘어졌고 한 개는 심하게 기울어져 인근 190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사고가 난 뒤 40여 분 만에 13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을 재개했고 나머지 60 가구의 전기 공급도 빠른 시간 안에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정신과 의사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우울증 치료를 받던 여성의 담당 정신과 의사인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성 B씨가 서울지역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관할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한 결과를 받아 A원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시숲이 조성됩니다. 경상북도는 구미시 사곡동 쌈지숲 1헥타르를 비롯해 23개 시군 곳곳에 도시숲 46헥타르와 가로수 92km, 사회복지 나눔숲 5곳을 조성합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